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통TV 허준입니다. 오늘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좀 가장 좀 이해 안 되거나 혹은 좀 당황스러웠던 것들 그 다섯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. 먼저 좀 알려드리기 전에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. 그래서 다른 탈북자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나는 이거보다는 그냥 이게 좀 더 당황스러웠어, 나는 이게 좀 더 이해 안 됐어, 좀 이런 게 있으면 좀 정말 편안하게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앞으로 좀 영상을 만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좀 단어 같은 거였어요. 좀 말이 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살짝 당황스럽고 뭔 말인지도 솔직히 좀 몰랐거든요. 바로 야동입니다. 대학교에 처음 가서 들었던 것 같아요. 대학교에 처음 가서 북한에도 야동이 있나요? 라는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. 근데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야동이라는 게 뭐냐?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야한 동영상이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되게 그때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축구와 관련된 겁니다. 축구 용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축구를 한국에 와서 막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. 뭐 해설위원분들이 되게 뭐라고 하는데 이게 오프사이드 다 영어로 다 써버리니까 오프사이드, 코너킥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수비수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수비수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. 근데 북한에서는 수비수라고 하지 않거든요. 이제 그런 좀 용어의 차이들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고 이해가 정말 안 됐던 것 같아요. 또 그래서 좀 이거를 좀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그거를 제가 좀 정말 시간을 들여서 그 용어 하나하나를 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. 이제 수비수를 수비수라고 하지 않고 방어수라고 합니다. 네, 굉장히 신기하죠. 또 골키퍼를 골키퍼라고 하지 않고 이제 문지기라고 합니다. 프리킥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벌차기라고 합니다. 저도 약간 근데 되게 직관적이죠. 뭔가 그런 걸 들을 때는 벌차기 하게 되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, 축구 어떤 경기 하다가 잘못을 했으니까 뭔가 벌려주는 차기, 뭔가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어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바로 세 번째는 뭐냐면 신조어입니다. 신조어가 우리나라에 약간 외계에서 온 그런 말 같은 신조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하나도 그걸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. 사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합니다. 북한에도 막 신조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. 근데 북한은 사실상 신조어 이런 게 거의 없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신조어 같은 게 너무 많아서 특히나 이제 학교 그 어린 친구들이 좀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참 많더라고요. 이거를 모르면 사실 대화에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사실 신조어가 워낙 많아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갑분싸, 갑자기 분위기 뭐 싸해진 이거 맞나요? 네, 되게 듣다가 신기했는데 이제 이 외에도 정말 좀 신조어들이 정말 많잖아요. 뭐 TMI too much information 이거 맞죠. 근데 이게 막 이런 것들을 요즘 친구들이 좀 많이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앞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 통일이 되었을 때 나중에 좀 정말 북한에서는 이런 신조어가 없다 보니까 그 2500만 명 이제 그 북한 사람들하고 앞으로 소통할 때 참 소통의 문제가 참 많겠다. 이게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. 좀 그런 좀 우려 같은 그런 걱정이 좀 앞서네요. 네, 그래서 우리말을 좀 장려합시다. 바로 네 번째는 여러분들 뭘까요? 북한은 영어를 쓰지 않아요.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어떤 간판, 모든 글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우리말이거든요. 그래서 어디 뭐 건물 찾기도 굉장히 편해요. 영어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순 우리말들이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힘들었어요. 이것 때문에 가게 간판들이 왜 다 영어예요? 정말 이거를 뭐 친구가 뭐 약속 잡아가지고 야 나 어디 앞에 있어 라고 하는데 막 어떤 것들은 정말
그 영어 그냥 정말 영어로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,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영어라는 게 스펠링도 다 영어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영어를 모르잖아요.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, 아 진짜 친구한테 매번, 그 매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전화해가지고, 야 나 그거 못 찾겠는데 막 이게 도대체 어디냐, 주변에 뭐 큰 건물 같은 게 혹시 있냐 막 이렇게 그냥 물어봐서, 그래서 친구랑 좀 만나서 약속을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, 아무튼 영어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 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 우리나라 이제 3만 2천 명 정도의 탈북자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. 근데 아마 그분들도 좀 많이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. 굳이 또 그거를 영어로 써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좀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돼요. 왜 그러는지. 뭐 우리말로 써도 솔직히 되잖아요. 근데 다들 왜 이렇게 영어로? 네,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. 근데 탈북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. 자, 다섯 번째까지 왔습니다. 다섯 번째도 살짝 그 네 번째랑 좀 비슷한 건데 영어랑 관련된 거예요. 아니, 커피를 가서 스타벅스에 갔는데 미국 기업이라 그런가? 근데 우리나라 커피숍들이 사실 대부분 다 영어로 이렇게 좀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거를 바꿔야 될지도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. 아마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아마 영어를 쓰고 계실 것 같은데, 카페에 가니까 전부 다 영어라서, 그리고 심지어 길어요. 왜 이렇게 길어요? 그래서 조금 좀 맨 처음에 정말 처음 제가 한국에 와서 카페 갔을 때 정말 정말 당황했어요. 뭘 주문하시겠어요? 라고 하는데, 아니 길고 막 그 막 뭐라고 뭐 샬라샬라 해버리니까 이름이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. 정말 어렵습니다. 커피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,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아메리카노 그거밖에 안 먹습니다. 네, 오늘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 다섯 가지를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좋으셨다면 또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,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